토요일 밤을 책임지는 매니저와 스타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서 본격 청년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청년 시점에 대단한 출연자들 신봉선, 양세형, 유병재 그리고 대상 후보 이영자, 장성규 씨까지 모십니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명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출연자는 급하게 또 다듬어 오셔야 될 또 우리 메모가 있으셔서 자, 한 번 더 보셨습니다. 가운데 좀 인사해 주시고 왼쪽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이 팀은 전지적 청결 시점 팀입니다. 좋습니다. 가운데 가겠습니다. 가운데 하나, 둘, 셋. 역시 또 패션하는 우리 아들님들 모습 좋습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성규 씨 말씀입니다. 네. 올해 가장 핫한 예능인 하면 사실은 유산준 씨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방탄이 있고, 행수가 있고, 송가인이 있고, 장승규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뭐 연예대상이 최초로 당신한테 함께하셨나요? 굉장히 떨립니다. 감개무량하고 정말 한 결혼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또 맞춤 정장을 한번 뽑아봤어요. 예의를 다 하고 싶었고 오늘 뭐 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2019년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대상 후보 옆에 있습니다. 네, 전현무 씨. 우리 장성규 씨가 그 상욕심이 없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들어올 때 제가 미리 축하한다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준비하셨군요. 네, 아마 소감이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네. 선을 넘으셨고 예. 여기 기다리고 있을 때 성규 형이 저한테 태형 수상 소감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얘기를 했었죠. 미리 축하합니다. 양세형 씨가 바라보는 또 오늘 연예대상을 바라보는 또 네. 관점, 포인트 어떤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세형 씨 말에 특별한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무 형이 이제 본인의 이름이 호명이 안 됐을 때 어떤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지 그게 관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전지적 참여 시점에 사실 대상 후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윤다 씨, 서현무 씨, 그리고 유력 또 앞으로 후보가 되시는 우리 성규 씨하고 우리 세영 씨하고 경재 씨 기대되는 2020년의 전지적 참여 시점 오늘 하려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MBC.